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렇게 먹어야 좋다. 1번 자. 함께, 2번 시간을 두고. 함께. 함께. 네, 함께. 자, 함께. 함께. 예, 함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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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요? 함께네. 맞지? 네, 맞습니다.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을 같이 먹었을 때는요. 유산균이 프리바이오틱스의 원동력을 얻어서 그 강한 위를 지나서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함께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.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. 이제 식후에는 뭐 우리의 위산이나 담즙산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식 전에 너무 뜨겁지 않은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추천드립니다. 네. 자, 두 번째 문제 주세요. 유산균에 먹인 식일섬유. 뭐 어떻게 먹어야 좋다? 익혀 먹어야 좋다? 생으로 먹어야 된다? 익혀 먹어야 된다. 1번. 익혀 먹어야 된다. 뭐든 익히면 아무튼 네, 좋더라고요. 아까 콩 얘기할 때 나왔잖아. 콩 얘기할 때. 그렇죠. 아, 자, 아, 역시. 잘 들으셨네요. 자, 정답은 익혀. 우리가 이제 장을 생각하고 유산균을 생각하면 조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은데 익혀서 드시면 일단 흡수율이 올라가죠. 생체 흡수율이 올라가고요.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소장에서 다 흡수를 하고 나머지 내려간 이제 대장까지 간 거는 또 유익균의 먹이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익히는 게 훨씬 좋은데 생채소 같은 경우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익균도 조금 파괴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장내 환경이나 유산균 생각을 하면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최성조 코치님이 평상시에 몸 관리를 엄청 잘하셨잖아요. 이분은 유산균을 어떻게 드실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그 비법을 네. 알려주신다고요? 네, 실제로 제가 자주 먹는 오늘 양보해 드린 거예요. 원래 최성조 트레이너가 드시는 방법을 아~ 네. 김세아 씨가 앞으로 드시라고 아, 선물로 네. 익힌 최성조 같아요. 그래서 익혀서 하면 또 드레싱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네네.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량을 이렇게 위에 뿌려가지고 아, 유산균을 네. 이렇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먹어보면 이렇게. 살짝 달콤하면서 살짝 새콤달콤한 맛이 나잖아요. 이렇게. 이 가루 자체가 워낙 맛있기 때문에 네. 따로 소스 안 하고 이렇게 그렇죠.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 정도. 삶은 이 샐러드가 조금 밍숭밍숭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뿌린 곳을 먹어보면 어? 약간 뭔가 양념을 좀 한 것처럼 아, 그런 맛이 잡아주는 거야. 밍숭밍숭함을 잡아주네요. 괜찮아요? 네, 겹쳐 있게. 소스를 안 뿌렸는데도 간이 맞네요. 간이 맞아요? 희한하네. 앞으로 이제 그 편의점에서 그런 거 먹지 말고 이거 네. 먹어요. 이거랑 누가 만들어주는 후무스랑 같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예, 예. 예, 한정 교수님이 갑자기 수저를 가지고 도망가시려고. 아, 네. 아, 네. 좀 또 뭐랄까 음료나 이런 게 같이 있어주면 좋으니까 저는 요거트나 우유 같은 데도 아, 뿌려서 우유에다가. 먹기도 하고 하거든요. 네, 이렇게 훨씬 간편하게 유산균을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섭취할 때 어떤 걸 좀 주의하면 될까요? 너무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설사나 복부 팽만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하루에 0.5mg 정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. 이미 면역력 이 극도로 저하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서